윤석열 대통령님이 김경수 전 경기지사였나? 아무튼 이번 특사를 했단 말이에요. 경남지사인가? 경남, 경남지사인가? 아무튼 도지사 특사를 했는데 이 두 분의 관계 궁합 좀 어때요? 왜 이분을 뭐 갑자기 빼줬나?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경수란 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일 때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는 뭐 법무장관인가 검찰총장인가 그런 거 했었잖아. 네. 약간의 모종의 딜이 있지 않을까 싶어. 아, 이 두 분이? 지금 김경수 전 의원이 도지사가 나올 운세는 아니거든. 나올 운세는 아닌데 뭐 대통령의 권한으로 나오게 한 것 같은데 모종의 딜이 있지 않을까. 그렇지 않고서는 김경수 의원의 운세대로라면은 좀 더 계셔야 되는 거거든. 정치적인 그 뭐 이해와 뭐 거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보였죠. 그리고 뭐 한때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경수란 분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인연은 있겠지만 거기도 좀 잘 맞는 관계는 아니거든. 대래 윤석열 저기 대래 김경수 도지사하고 대래 이재명 대표가 궁합이 잘 맞지. 뜻을 아마 같이 모은다면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김경수 의원부터 좀 안아야 되지 않을까. 궁합적으로 상당히 잘 맞으니까. 일단은 그런 의도가 조금 있다. 그러지 않고서는 뭔가 지금 현 정권에서 뭐 민주당에서 막 걸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. 잘못된 게 너무 많잖아. 국힘이 윤 대통령이 못 하고 있는 거. 모종의 딜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.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의 운세로는 지금 나올기 어렵거든. 그러니까 뭐 정치적이게 됐건 뭐가 됐건 딜이 일단 있었겠지. 진영에서 뭐 갔다 나오신 거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.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복권이죠, 복권 이제 정치로 빠지는 거. 그래도 정치인으로 바로 안 나오더라도. 김경수라는 사람을 추앙하고 추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. 응. 엄청 많아.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을 광고할 수 없는 거지. 현 정권이나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뭐 다들. 그러니까 아마 포섭하려고 많이 애들 쓸 거야. 근데 칼을 갖고 나왔다는 거. 칼을 갖고 나왔다는 거는 현 정권에는 아마 딜이 그쪽하고는 안 합해질 거지.